지금 보고 있는 이 강의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지구환경변화와 인간생활중에서 사막화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막이랑은 조금 달라. 사막이다. 날씨가 엄청나게 덥고 건조하고 모래밖에 없다. 개가 사막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근데 사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조한 거야. 그냥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다.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도 사막화가 될수 있고요. 날씨가 너무 뜨겁고 건조해도 사막이 될수 있습니다. 그냥 건조한 지역이다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사막이 있고 사막화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사막화라고 하는 것은 사막처럼 되어가는 현상이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사막 주변이야. 사막 주변에 토지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사막이 아니었던 거잖아, 그치? 식물도 살수 있고 생물이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 토지가 어떻게 돼? 황폐해진대. 그래서 뭐처럼 된다? 사막처럼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사막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막 지역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알아봐야 되죠. 우리 지난 시간 수업 중에서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쵸? 대기대순환에서 고압대와 저압대가 있었는데, 저압대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올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이 있고요. 고압대에서는 건조한 날씨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사막 지역은 어디에서? 고압대에서 만들어져. 고압대. 위도 언제? 위도 어느 지역? 30도 정도 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고압대입니다. 그래서 고압대에서는 고기압이니까 어떻게 돼? 구름이 안 생기고 비도 안 와요. 그렇죠? 그래서 고압대라고 하면서 어떤 기류가 발달돼? 하강 기류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구름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날씨가 맑고 건조하다. 얘가 중요한 거지. 건조하기 때문에 식물이 살수 없는 황폐한 지역으로 변하더라라는 거야. 사막화 지역. 사막화 지역은 어디에 분포한다고 그랬다? 사막 주변에 분포해. 사막 주변에 사막화 지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땅이 있는데요. 여기가 뭐다? 사막이래. 그럼 여기는 일단 기본적인 토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만 건조해. 근데 여기가 건조하니까 여기에 있던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니? 점점점 물이 없어지는 건조한 지역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조한 지역이 점점점 어떻게 돼? 건조 지역이 확대되더라. 그래서 점점점 사막처럼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 사막이 가장 많은 위치는 위도 30도 정도 되는 위치. 그리고요, 이 위치 주변에서 점점점 사막이 넓어지더라,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사막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거야.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한대. 인구가 증가해. 그러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이 먹을 거야, 그지? 식량 수요도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연료라든가 건축재료, 수요가 증가하지. 식량수요 증가하니까 우리 식물들 다 베어서 먹어버리고요. 연료, 건축재료 전부 다 나무도 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숲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량수요 증가, 연료, 건축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가 필요해. 그래서 과도한 방목을 하게 돼. 나무를 너무 많이 잘라. 그리고 과도한 경작을 하게 돼. 식량을 얻기 위해서 원래 있던 식물들을 없애고요. 그 위치에 식량 생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과도한 벌목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량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과도한 방목이나 과도한 경작 그리고 건축재료 수요 증가로 과도한 벌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결과 어떻게 된다? 이 결과 토양이 황폐해집니다. 토양이 황폐하지. 그래서 뭐가 된다? 사막화가 되더라. 얘는 뭐 때문이야? 사람이 한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사막화 현상이고요. 자연적인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거 뭐 있니? 심한 가뭄 현상에 의해서 토양이 황폐해질 거야. 그럼 이 심한 가뭄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기후가 변한 거죠. 대기, 대수는 변화에 의해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심한 가뭄이 나타나고 토양 황폐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 대기 대순환의 변화도 누구 때문이야? 인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막화가 나타나더라 라고 알면 되고요. 2번 사막화의 발생 원인. 사막화의 발생 원인 피해 대책 이런 것들 볼 거야. 자, 첫 번째 발생 원인을 먼저 볼 겁니다. 발생 원인 뭐 때문에 사막화가 나타나는가 라는 거죠. 자, 여기서 했어요. 그죠? 두 가지 있어. 자연적인 원인이 있고요, 인위적인 원인이 있어요. 자, 자연적인 원인은 여기 있지, 그지? 대기 대순환 변화. 변화에 따른 심한 가뭄에 의해서 나타나더라 라는 거고요. 인위적인 것은 식량 수요 증가나 연료나 건축재료 수요 증가에 의해서 과도한 방목, 경작, 벌목에 의한 토양 황폐화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라는 것들 보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숲이 사라진다, 그지? 숲의 면적이 줄어들어. 숲의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반사해. 그러면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냉각이 되는 거죠. 냉각이 되니까 고압대가 형성이 돼요. 그럼 고압대가 형성되니까 구름이 안 생기고 비가 안 온다. 가뭄이 점점 더 심해지더라. 그래서 사막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면 돼요. 두 번째 피해.
사막화가 되면 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지? 그래서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식량 수요가 증가해서 식량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땅을 이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황폐화되어서 사막화가 되면서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러는 거. 황사일수가 증가한다. 황사가 더 많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 사막화되었으니까. 생물이 서식지를 잃어버린다. 서식지 파괴를 통해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더라. 뭐 이런 피해들 나타났고요. 세 번째, 대책. 안 하면 되죠.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과도한 방목 경작 벌목을 뭐한다? 줄인다. 그리고 숲의 면적이 줄어드니까 이 숲의 면적을 뭐한다? 늘린다. 나무를 많이 심는다. 이런 거지. 그리고 사막화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한다 등등등 이런 것들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막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쵸? 사막이 어디에 많이 나타나는지 위도 30도 정도에서, 그리고 사막 주변에서 점점점 사막처럼 되어가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막화의 과정, 그리고 사막화의 원인, 피해, 대책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사막화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